11월 용띠 운세, 마침내 여유주를 물었다. 하늘로 승천하는 달이 될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11월 용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1월 용띠는 재물운, 직업운, 사업운, 애정운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미리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2000년생 경진생 용띠의 11월의 운세는요. 기회와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특별한 시점입니다. 반드시 한 가지 소원을 이루는 행운의 달이 되는데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큰 걱정 없이 편안한 한 달을 보낼 수 있는 만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주변 사람과 지지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니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달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현실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어서 1988년 무진생 용띠는 단운이 폭발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팍팍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상사의 눈에 쏙 들어가는 순간이 많고 예쁨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어디 가서 이만한 대우를 또 받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파격적인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나를 꽃가마로 모셔갈 사람이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11월은 하늘이 돋는 시기입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차근차근 풀리고 또 기막힌 동맹도 맺을 수 있는 운세입니다. 새로운 거래처나 계약이 성사된다면 큰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면 급하게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차근차근 하나하나 챙기는 것이 더 큰 성공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애정운을 말씀드리면요. 사실 사주에서 관운과 연애운이 공통점이 많아서 하나가 좋으면요. 하나는 나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관운이 좋지만 연애운이 흉할 수 있습니다. 살짝 가시밭길 같은 느낌이 드네요. 소통의 부재로 가까운 사람과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그 다툼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 짝을 찾지 못한 분들은 이번 달은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인연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듯 하니까요. 이어서 1976년 경진생 용띠는 돈을 조금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곳에 돈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보다는 직장 동료, 가게의 직원에게 상여금이라도 넣어주거나 회식하는 데 돈을 쓰십시오. 11월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관건입니다. 직장을 보면요. 승진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열심히 준비했던 프로젝트나 일이 있다면 11월이 바로 발표할 타이밍입니다. 사방에서 나를 향한 칭찬이 쏟아지겠습니다. 다만 업무로 보면 나를 까내릴 것은 아무도 없지만요. 같은 동료 직원 중에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잘 타이르시고 소통하셔서 나의 자리를 확실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라면 기회가 만발하실 겁니다.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기존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경험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동료와의 신뢰를 지켜야 더 큰 기회를 얻어질 수 있습니다. 신뢰와 의리의 균형을 잘 맞추셔야 하겠네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니 연장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어서 1964년 갑진생 용띠는 큰 폭풍 없이 고요하게 지나갈 듯 합니다. 큰 변화가 없는 만큼 실수할 일도 적은데요. 11월은 차근차근 맡은 일을 처리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혹시 승진이나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신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리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올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기다림의 미덕을 발휘하십시오. 상황이 천천히 흘러가니 서두르지 말고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해보십시오. 성급한 결정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는 만큼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큰 일이 없을 듯 합니다. 적당히 들어오고 적당히 나가는 평온한 재정 상태가 이어질 것 같네요. 저축이나 투자는 이번 달에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지만 한번 큰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일은 없을 테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소하게 모으고 소소하게 쓰자가 11월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정운에서는 약간의 기류 변화가 느껴집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문제로 시작된 대화가 불필요하게 커질 수도 있으니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1952년 임진생 용띠는 일보다는 가정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재물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서 계획적으로 돈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무리한 지출은 피하고 조금씩 조금씩 저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돈을 벌기 위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위해 작은 소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모임을 대비해서 좋은 가방을 하나 산다든가 평소에 못했던 문화생활을 즐겨본다라든가 하는 것들이 나 자신을 더 아끼고 챙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소소한 지출이 운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돈 쓰는 것을 너무 경계하지는 마십시오. 가정에서도 약간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와의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유머와 여유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건강운을 말씀드리면 11월에 임진생은 수분 섭취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신장, 방광 같은 부분이 약해질 수 있고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물을 자주 마시되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소금, 성명, 풍수학과 같이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11월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답글로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